오 됐다. 와, 오징어. 어? 이거 그냥 손가락 모형 아닐까? 아, 아니야. 아 이거 설마. 아, 메시지가 떴네요. 라이터다. 기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이 정도면 이걸로 옷걸이를 그을려보자. 옷걸이를 그을려보래요. 제 방에 있던 옷걸이? 아 손가락은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 손가락을 왜 가져가요 이거? 저런 거 잠들이나 가져가지. 아 그냥 놓고 가요. 자 여기 옷걸이에 라이터를 사용해보자. 오! 아마 잘 그슬린다면 옷걸이가 망가지면서 열쇠가 떨어질 거야. 이게 되게 막 효과음 같은 것도 리소스팩에 잘 넣으셨네. 오! 우와! 라이터가 사라지면서 열쇠를 줬어요. 이제 나갈 수 있어! 오, 열쇠를 얻었구먼. 이걸로 여기에 짠! 됐나? 오 드디어! 이제 열쇠만 꼽으면 오 열쇠를 넣고 돌리죠? 뭐야? 뭐야? 저기요! 어이! 거짓말이지? 아니 왜 열쇠가 안 돌아가는 거냐고! 어? 열쇠 부서졌어! 와!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절망했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는 없는 건가? 더 이상 나갈 방법 같은 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져 또다시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 이거 뭐야? 저기요 아저씨! 문 앞에 누군가 서있어.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안타깝게 됐구먼. 아니 뭐야 이 나쁜 자식. 야 왜 도대체 왜 날 죽이려는 거야 이 오징어 같은 놈. 죽고 싶지 않다고. 흑. 자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긴 시간 동안 지켜보지 못해서 유감이군. 이 뭐야? 더 이상 이야기는 필요 없으니 어? 이제 편히 쉬게나. 오! 오! 뭐야? 총 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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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 살려줘요! 아우 시끄러! 무슨 소리야 이거? 오 됐다. 와, 오징어. 어? 뭐지? 난 분명. 아, 뭐야 이거? 말투가 좀 이상한데? 아, 드디어 일어났군요, 샤론. 넌 아까 그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샤론. 기나긴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생각해줘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뭐야? 여긴 병원인가? 병원치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네요. 뭔가 되게 이상하네. 아까 전에 나에게 총을 쏜 녀석이 지금 내 앞에 서 있고 나를 샤론이라고 부른다. 지금의 상황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아, 내 사랑 샤론. 뭔 소리야 이게? 나는 지금 당신을 되찾아서 꿈만 같지만 당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매우 의아하겠죠?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플루토라는 이름의 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더 앞선 미래의 시간을 달리고 있고요. 샤론, 당신은 나와의 혼인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당신을 되살려낼 방법으로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에 따라서 수백 년 전 지구에서 살고 있던 당신의 반쪽짜리 영혼을 죽이고 말았죠. 겁줄 생각은 없었지만 반쪽을 죽이면 당신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떠서 말이에요. 여러 번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당신이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해요.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나요?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해요 샤론! 짜!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랑 나랑 결혼한 거야 이거? 나는
내 눈앞에서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저 녀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 그리고 기억과 다른 내 얼굴은 얼굴이 달라졌대요. 그 이야기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고 생각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 같은 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제2의 삶을 산다는 느낌에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 새로운 인생에서의 취미도 기대해볼만 하겠군. 뭐야? 어쨌든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을 봤는데 그 반쪽짜리 영혼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반쪽을 죽이면 그 없어진 반쪽이 남아있는 한쪽을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 오징어의 그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반쪽이었던 시공간을 지나쳐서 이제 수백 년 전 지구에 살고 있던 그 주인공을 죽인 거야. 그래서 주인공의 영혼이 없어지면서 이 몇백 년 후 미래에 있는 저 오징어의 배우자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거지. 오,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자, 아무튼 여기 막 이상하게 생겨. 이거 메이비님이네. 메이비님이 팔을 허우적거리고 계시네 이거. 뭐야? Thanks for playing. 일단 좀 밝아졌으니까 밝은 느낌으로 갈까요? 짜잔. 와, 여기 메이비님의 머리가 있고요. 이거 뭐야 이분은? 아, 이게 아까 전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제작을 한 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제작한 분들의 스킨을 만드셨나봐요. 엔드 그리고 팁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넣어놓자. 짠. 엔드. 허이 짜. 플레이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 플레이해주신 맵 상실의 방은 저와 저희 시청자분들의 릴레이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맵이랍니다. 사실 호텔에서 눈을 뜬 남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해 눈을 떴더니 그곳은 안드로메다의 명왕성에 위치한 슈퍼마켓이었다라는 내용의 소설이었대요. 아, 원래 원작은 이랬구나. 어떻게든 내용을 살려서 짧은 맵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하니 이런 맵으로 탄생되었네요. 맵 제작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하시고요. 막바지에 실수를 해서 전부 다 리셋됐대요. 오, 그래서 다시 만드셨대요. 그때 시청자분들 10명가량 건축에 참여해주셔서 무산되지 않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플레이해주신 분들, 맵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려요. 뒷페이지부터는 건축에 도움을 주신 분들, 릴레이 소설에 가담하신 분들의 닉네임을 적어드렸대요. 에이, 뭐야 이거? 아유, 닉네임 짱 많아. 근데 이것도 안 읽어드리면 섭섭할 텐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죠. 도우사이더. 친내 로커 테이커 일꾼너시 레다 따다낫 따다닷 갓준호 호랭 준구루 나악수 용가리 여름꽃 에피. 소설에 가담하신 분들 동호 테이커 라티 사사사 김너구리 아띠타로 아리슨 양 호랭 새꽃 연아 헤븐 유니피아 라디엔스픽 결정체 인형 일꾼너시 초티쿠로 레나 아르시스 비올비 비올리 브레 희망고문 포구 담주 금요일 졸업 나악수 갓준호 박규농 불퍼 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팁. 해당 맵을 진행하는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책은 호텔 안내문, 신문, 루미놀 용액의 실험 반응, 리 페이플라우의 이론 1권에서 4권. 어? 아, 나 못 찾았는데? 4권 못 찾았네? 아, 나 총 7권이래요. 모두 찾으셨나요? 상자를 종종 확인해주시면 아마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못 찾았어. 아 나 아깝다. 지금 메이비님이 IM을 주셨는데 엔딩룸 문 위에 상자가 있대요. 여기 엔딩룸 문 위에 여기에 여긴가? 여기 있다. 오, 여기 막 머리들이 들어있고요. 메이비님의 머리 이거 써볼까? 짠, 여기는 루틴. 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스토리 탈출 맵 제작계의 거장 메이비죠. 그래요, 제가 메이비입니다. 펭귄이죠. 루틴이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그의 수상하고 납득하지 않는 언행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첫째, 루틴은 냉장고에 들어있는 썩은 고기를 익숙한 향기라고 표현했다. 아,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썩은 고기를 익숙한 냄새라고 했죠. 둘째, 루틴은 하수구의 머리카락이나
찬장에 나열된 손가락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다. 얘 사이코패스네. 셋째, 루티는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있다. 오 그래요, 취미가 뭔지는 안 나타났죠. 그냥 취미가 있다고만 했죠. 설마 이게 취미가, 설마 이거 취미가 네일아트? 이 취미가 네일아트라 가지고 손가락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닐까? 맨날 보니까? 그 머리카락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거는 미용 같은 걸 좋아하는 거지. 미용사? 설마, 설마 이 친구의 취미는 미용?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설마 취미가 살인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여기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물어본다. 루틴의 취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일아트요! 어, 네일아트. 그래 그래 그럴 거야. 저 인조 손가락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게 맵의 끝인 것 같은데 우리 메이비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요? 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유 제가 무작정 걸었는데. 네. 아 뭐, 방송 보고 계셨어요? 아 네네네. 어때요? 제 추리 맞죠? 이 네일아트 전문가죠? 어? 맞죠? 맞죠? 맞잖아요. 아 왜요? 그래요? 아 그래요. 왜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 어? 예상 못했죠?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는. 아니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일아트라고 네. 하시는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했죠? 제가 또 마음이 순수해서. 네 그냥 저희, 사실은 저렇게 네. 취미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써놓고 그냥 네. 알아서 다들 생각하시라고 저렇게 놓은 거였어요. 메이비님이 생각한 정답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는 뭐야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 그냥 그건데 그 여태까지 플레이하신 뭐야? 공간들 있잖아요. 아, 다 이어놓은 거예요. 이거 오징어는 뭐예요 이거? 운학님이 그거 보시더니 네. 어떻게 이런 파란색 징징이를 생각하실 수 있냐고 징그럽다고. 아 그래요? 아니 나 징그럽진 네. 않은데 되게 귀여운데 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네. 그 먼 미래에 있는 우주인이 된 거죠? 아 네 이제 도티님의 반여자가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거 시작할 때 이 주인공 남자였잖아요. 네. 그게 여자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아까 전에 남자 목소리로 했는데 아, 외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쵸? 그렇죠. 우리 도티님의 반여자 축하. 여기 밖에 우와 이거 밖에는 뭐야 이게? 여기 안드로메다니까요. 아, 안드로메다? 아, 메이비님 그거 알아요? 네? 안드로메다가 전 우주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요. 왠줄 알아요? 어 왜요? 지구에 사람들이 개념을 거기로 다 보내줬거든요. 아 그거 알죠? 어? 야 너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냈냐? 그래서 그 지구인들의 개념이 안드로메다에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막 아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 막 다들 행복하게 사는 그 우주계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안드로메다예요. 개념이 너무 많아요. 개념이 충만해. 엄청나네요. 이 친구가 이 안드로메다 플루토라는 행성의 그거구나. 근데 되게 부자네 이 친구 그쵸? 네 그런 거 같아요. 집이 됐다 좋아? 오 저는 이 오징어의 그 남편이 됐네요. 네 남편이 됐네요. 그렇구먼. 축하해요. 그래요. 아무튼 메이비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뭐 이렇게 짧고 허접한 네. 느낌인데 그래도 잘. 아 이거 허접하다니. 와 이거 리소스 팩이랑 그 사운드들이 너무 막 잘 어울려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요. 어? 아 나 진짜 소리 때문에 자꾸 놀라네. 제가 가뜩이나 아 재밌다 가뜩이나 겁이 많은데 아이 재밌다. 이상한 분이네 이분. 와. 저거는 이제 운항님의 클론 명령어를 이용한 춤추는 네. 블로그인데 아~ 이제 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운항님 유튜브를 아 그래요. 우리 또 운항님이 이런 커맨드 명령어 강좌 같은 거 올리시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메이비님. 네. 네. 재밌었습니다, 메이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재밌는 맵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네네. 네, 그럼 뿅! 뿅! 와, 너무너무 재밌었네요. 모자, 머리 벗고 하죠. 짠, 스킨은 요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메이비님이 만드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드신 맵이죠. 상실의 방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짧지만 되게 스토리도 알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못 찾은 책들이 좀 있어요. 좀 아쉬운데 제가 창고를 상자를 더 섬세하게 잘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놓치고 갔나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맵을 다운받으셔서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때는 모든 책들 다 찾으셔서 내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맵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티가 플레이한 메이비님의 상실의 방 이만 뿅!